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이 꽃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꽃은 상사화인데요. 서로 그리워하는 꽃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꽃은 있지만 잎은 없죠. 보통 꽃들이 잎과 꽃이 함께 있는데, 자, 이 꽃은 꽃이 떨어지곤 하면 잎이 납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리워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것이 상사화인데요. 오늘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입니다. 자, 너를 알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너를 알고 싶지만, 너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상사화의 꽃과 잎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를 알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해설. 제 앞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알지 못한 안타까움을 꽃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존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참 어렵죠. 모든 것이 사물로 비치이고 사물은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샘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도 내가 알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언어는 의미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 시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미지 환기의 수단, 즉 인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 됩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을 인식의 시인, 이미지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꽃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시입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떠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는 화자죠. 자, 나는 인식의 주체입니다. 그죠? 나가 있으면 너가 있겠죠.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시방은 지금이고요. 위험한 짐승은 너를 잘 모르는 존재다. 그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인식의 대상이죠. 인식의 대상이고 내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대상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싶어지만 알수 없는 대상이고, 교섭이 불가능한 관계. 내가 알고 싶어 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일방적 관계입니다.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우리, 뭡니까? 마이더스의 손 있죠? 손만 해버리면 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더욱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무제한 나이기에 본질적 의미를 알수 없는 상태. 너를 알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미지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은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잘 보이잖아요. 흔들리니까 더잘 보기 어렵죠. 그게 존재의 불안정성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더 알기 어렵다.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자, 이름도 없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도 없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네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잖아요. 자, 피었다 진다. 자, 여기서 이 너가 꽃임을 알수 있죠. 지금 꽃을 바라보면서 쓴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 이, 내가 알고 싶은 대상이 꽃임을 보여줍니다. 존재의 불확실성. 자, 1년과 2년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눈시울. 눈시울이 젖었으니까 눈물이 난다는 뜻이죠. 이 정서는 아마 슬픔. 왜냐하면 너를 알고 싶은데 너를 알수 없잖아요.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은데 존재의 본질을 알수 없잖아요. 이 무명의 어둠, 무명의 어둠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추억. 추억은 과거 순수한 한때입니다. 자, 우리 추억이 물론 나쁜 추억도 있지만 이 추억은 과거의 순수한 한때라고 뜻대로 볼수 있습니다. 한 접시 불을 밝힌다. 자, 한 접시 불을 밝혔다는 것은 뭔가 노력하는 거죠.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의식이다. 그죠? 나는 한밤에 운다. 자, 너는 인식의 대상이고 나는 인식의 주체죠. 한밤에 운다는 것은 자, 눈시울에서 흐른 눈물을 흘린다.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우는 거죠. 본질 추구의 노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나의 울음은 나의 노력이죠. 근데 이 처음에는 살살 우는데, 그다음 돌개바람처럼 세찬 바람이 되었다. 이 격렬한 노력, 노력이 치열했다는 뜻이죠. 탑을 흔들다가, 탑은 돌이잖아요. 탑은 대부분 돌로 되어 있죠. 이건 딱딱하죠. 존재의 견고한 외형, 그리고 본질에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게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돌에까지 스미면, 돌은 존재의 본질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존재의 본질이 숨어 있는 곳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자, 금은 금과 같은 소중한 상태. 그 내가 많이 노력하면은 존재의 본질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본질 인식의 상태고요. 본질을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이런 게 아니고 추측입니다. 이래 될 것인데, 자, 3년과 4년은 존재의 본질 인식을 위한 치열한 노력입니다. 노력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자, 말없음 표가 있네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자, 얼굴을 가렸다. 끝내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했죠. 이래 얼굴을 가렸으니까 안타깝다, 그죠? 신부여. 신부는 바로 너고 꽃이잖아요. 인식의 대상이고. 결국 이 신부는 내가 알수 없는 존재의 본질이 됩니다, 그죠? 난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극복하지 못한, 알지 못한 존재의 본질 세계입니다. 오해는 존재의 본질 인식에 실패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자유란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관념적. 관념적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주지적은, 주정적은 감정 위주가 되는 거고, 주지적은 어떤 지식이 위주가 된다. 이런 뜻이죠. 생각이 많다. 또 상징적이죠. 주제는 꽃의 참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안타까움이고요. 자,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염원. 자, 너를 알고 싶은 염원이죠. 바로 너가 존재의 본질입니다. 자, 존재론적 입장에서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고요. 추상적 관념적 이미지, 즉 존재의 본질을 구체적 사물, 꽃을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자,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형상화입니다. 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꽃을 통해 사물 속에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얼굴을 가린 신부처럼 본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싶은데 너를 알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된 정서는 존재의 본질을 밝히지 못한 안타까움이고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난 나와 너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자인데요. 나는 시적 자아로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나는 꽃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의 객체인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다진다. 추상적 관념은 존재의 본질이죠. 자, 존재의 본질을 피어다지는 꽃으로 표현했죠. 인식의 대상인 너가 피어다진다라고 함으로써 꽃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노력에 실패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구절은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가 되겠죠. 시에서 인식의 대상을 의미한 시어들은 자, 물론 꽃을 나타내지만 꽃이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죠. 시에서 너와 신부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김춘수 시인의 너를 알고 싶은 마음,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꽃을 위한 서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